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뷰 디렉터 짱구데디고요. 후한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하이엔드라던가 명품 입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요즘 핫한 브랜드 르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신상 제품이랑 매물로 구매한 가죽 자켓, 이렇게 해서 총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가죽 자켓 블루종이라고 해도 르멜만의 감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짜 이 돈 주고 살만한 르멜 리뷰 시간이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르멜 울블루종인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냐면, 르멜 느낌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블레이저라던가 코트 이런 게 오히려 제 취향이 아니고, 블루종이라던가 가죽 자켓 그런 게 굉장히 잘 나오는 브랜드거든. 잘하는 남성복 브랜드는 숏 기장의 아우터들 이런 걸 상당히 잘 뽑습니다. 근데 이것도 딱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잘 뽑아서 나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나 가지게 되었고, 짱구데디랑 카페 어떤 분이 검정 색깔 울 블루종 구매 후기를 올린 거야.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봄버라던가 블루종 이런 쪽에 거의 반 미쳐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직접 해드리려면 지금 또 보고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 실제로 매장에서 가보고 에스센스라고 해외 직구 사이트 있죠? 거기서 구매를 했고 PC백까지 포함을 해서 70만원 후반대? 제가 구매한 후에는 가격이 올라서 80만원 중반 그 정도 때 구매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세일 기간입니다. 제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할인 들어간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서칭을 하면 좋겠죠? 르메르가 옷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포켓이라던가 카라를 되게 잘 쓰거든? 그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스티칭도 굉장히 매력 있게 씁니다. 남성복에서는 프리를 쓴다던가 디테일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게 조금 제약이 있잖아. 남성복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디테일들, 지퍼라던가 포켓, 카라 라펠들, 단정에 들어가는 디테일 이런 거를 상당히 재치 있게 잘 쓴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거든? 그냥 멀리서 보면 형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니멀 울블루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입어보거나 가까이서 보면 정말 잘 만든 예쁜 블루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톤에 살짝 광택감이 있는 실로 스티칭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넥 부분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작이 되어 있어서 여밈을 또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소매단에도 통해가 있는 두께감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남자 블루종 같은 거 쓰면은 소매 밑단에 단작이 들어갈 때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남성복에서 디테일을 작게 작게 쓰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작게 썼는데도 전체적인 밸런스라던가 비율이 잘 맞아서 상당히 예쁜 그런 자켓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뭐가 딱 티가 많이 납니까? 빅포켓 양옆에 포켓이 큼직하게 달려있고, 밑단에도 스티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 여밈 디테일이 있어서 입었을 때 확실히 포인트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복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디테일들인데 이런 거를 상당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냥 달랑달랑 거릴 수 있잖아 입었을 때. 이게 또 싫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넣어서 연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안감이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검정 색깔 폴리 언더으로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제가 구매한 르메르 자켓은 그레이 톤인데 이 브라운이랑 상당히 잘 맞는 느낌으로 안감이 들어가 있거든? 이것도 입었을 때 컬러 톤이 다르지만 뜨지 않고 컬러감을 굉장히 잘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단점이 있는 게 우선에 포켓이라도 좀 뚫려 있으면 되게 편하게 입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긴 합니다.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감 같은 경우는 반 우라 반 안감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걸칠 수 있는 울 자켓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깨도 보시는 것처럼 드롭이 되어 있어서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다. 좀 어떤 게 있냐면 소매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핏이지만 너무 벙벙하지는 않다. 또 어떻게 보면은 팔통이 살짝 슬림하기 때문에 많이 레어헤드에서 입기에는 좀 힘든 블루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그 크롭한 기장감 있잖아? 소매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기장감이 이렇게 짧은 밸런스를 상당히 잘 맞춘 울 자켓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긴 말 안 하고 바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루엣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기장감은 아니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기장감이긴 하거든? 티셔츠 조금 더 짧은 거랑 입으면은 단품으로 입어도 크롭한 기장으로 예쁜 그런 자켓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오버핏인데 소매통이 그렇게 넓게 안 나왔다고. 옆에서 볼 때 어깨 떨어지는 드롭량에 비해서 소매통이 살짝 슬림합니다. 겨드랑이 쪽이 조금 끼긴 해요.
근데 보면 또 소매라던가 이런 거는 길쭉길쭉 길게 나와서 사이즈는 지금 사이즈가 맞는 것 같은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팔통이 두꺼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핏의 자켓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내가 시장조사라던가 그런 걸 좀 자주 하잖아? 근데 르메르의 울 자켓이 다 착용감이 좋진 않아. 거칠거칠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망 안 할 만한 울 재질도 많긴 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자켓 같은 경우는 부들부들합니다. 호불호 없이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울 원단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톤온톤 코디해도 되고 올검에다가 포인트를 줘도 좋을 깔끔한 느낌의 르메르 자켓입니다. 옆선에 주머니만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기장이 보면은 되게 크롭하거든? 이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 포켓이 달리면은 주머니가 아래로 막 처지면서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만든 것 같아. 너입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다. 훨씬 깔끔해졌죠? 이렇게 세미부츠컷 데님에 구두 같이 매칭한 다음에 블루 중 하나만 딱 입어도 컬러 포인트가 확 살면서 예쁜 코디가 딱 되는 좀 살짝 반치 특히 정가 구매를 웬만하면 잘 아는데 정가 구매를 하고도 상당히 만족한 제품이라 세일 기간에 할인을 한다면 블랙 컬러도 좋고 브라운 컬러도 상당히 예쁜 아이템이니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바로 매물로 구매한 가죽 자켓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라 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 뒤쪽에도 보면은 군데군데 까졌어요. 이게 엄청 편하고 부들부들한 대신 내구성은 좀 많이 약하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런 모서리 다 까졌어요.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아무튼 그런 가죽 자켓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얘기했잖아? 르메르는 좀 어떤 게 매력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남성복에서 쓰이는 디테일들을 굉장히 잘 쓴다고 했잖아. 이 친구도 딱 그래요. 보면 이런 식으로 카라에 스티칭이 들어가는 거 안에 절개가 들어가면서 여기 스티치가 들어가는 거 포켓도 뭐 이런 식으로 일반 포켓이 아니라 살짝 조금 입체적인 포켓이 여기 달리면서 지퍼가 같이 들어가는 거 저는 이 자켓의 좀 핵심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 포켓이 진짜 예쁘게 잘 달렸거든? 대충 봤을 때 붙어있는 팩만 포켓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달려있는 포켓에 여기 이렇게 지퍼도 같이 달려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죽 자켓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보리를 잡았을 때 나는 이렇게 재원단으로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이 친구도 보면 이런 식으로 재원단으로 들어간 가죽 자켓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매단도 셔츠 소매로 깔끔하게 박혀있습니다. 메레가 그리고 또 핏이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인데 이 친구도 보면은 등 쪽에 좀 이렇게 활동 활동성을 보장하고 실루엣을 좀 더 나타내기 위해서 플리츠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플리츠 디테일도 이런 식으로 스티치가 같이 들어가 있고 보면 이 소매 패턴이랑 이게 또 이어지죠? 딱 이 느낌을 보세요.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긴 말 안 하고 바로 입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것도 예쁘죠 여러분? 컬러톤 일단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고 지퍼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딱 깔끔하게 잘 들어갔고 기장은 크롭한데 소매가 길게 나오는 딱 그 느낌으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블루종의 느낌이 확 나죠? 근데 역시 이런 좀 크롭한 기장감은 좀 호불호가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매치스에서 할인하는 거 구매하고 싶었는데 가격대 존버하다가 품절돼서 구매를 못했었거든? 운 좋게 매물이 있어서 구매하게 됐어요. 구매가 시즌이 지나서 이거는 할 수 없긴 한데 좀 매력 적인 자켓들이 많이 나오니까 블루종 찾으시는 분들에게 르메르는 한 번씩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셔츠 카라랑 같이 코디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단품으로 무난하게 입어도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 상당히 잘 산 제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일 기간에 한번 입문해봄직한 브랜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뭐 셔츠 맛집, 뭐 블레이저 맛집, 신발이라던가 뭐 액세서리 맛집 다 인정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메리트가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블루종 쪽이니까 쇼탄, 아우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르메르에서도 상당히 좀 핏이라던가 패턴이 매력적으로 잘 나온다 남성복에서 흔히 쓰여지는 디테일 느낌이 아니라 살짝씩 좀 틀어서 그런 아이템의 느낌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에 세일 기간 때 같이 입문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입문을 하실 때는 검정 컬러도 좋긴 한데 르메르 하면 좀 브라운 톤이라는 좀 시그니처 컬러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느낌의 뉴트럴한 컬러로 입문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세일 왕창 또 때릴 테니까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리뷰가 밀린 게 많아. 준지도 리뷰해야 되고 막 이거 되게 많긴 한데 계속 밀리고 있긴 하거든. 최대한 빨리 다 쳐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브랜드, 좋은 브랜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